해제권 행사하겠습니다. 496페이지요. 자, 해제권 행사하겠습니다. 자,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상대방한테 되겠죠. 자, 그럼 거기서 보시면은 해제권 행사 다음에 해제 효과 있죠. 자, 여기 불가분성은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불가분성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해제를 하면요, 누구도 해야 되고요, 갑도 해야 되고요, 을도 해야 되고, 병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죠. 전원 을어부터 뭐 한다? 을어부터 이쪽에 뭐 한다? 행사한다는 얘기고, 거꾸로 어디서 해제를 하려면 이쪽에서 해제를 하려면 하나만 한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해야 되고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정은 누구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뭐할 것? 정이 행사된다는 얘기예요. 아십니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고요. 다음에 수인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만약에 뭐 하면 소멸하면 을병 해제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래서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행사와 어디서? 소멸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특약을 맺는 게 좋아요. 특히 정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정 입장에서는 특약을 맺어서 한 사람한테만 하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뭘 맺는 게 좋아요? 특약을 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한 사람만 하더라도 해제가 되는 게 편한 것이지. 세 사람 상대를 하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고, 수인 중한 사람 해제권 날라가면 남 사람 해제권도 뭐 한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이제 해제 효과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548조 무엇입니까? 548조 해제의 효과에서 무슨 회복? 네,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원인시키고요. 선이고 악이고 못지않고 다 원인시키는 게 뭐다? 원상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원상회복할 때 만약에 이미 소유권이 만약에 넘어간 상태라면 뭐라면요? 매매해서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갑구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갑의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이 지워지실 것이고, 을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뭐 하면 해체. 해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가 딱 도달이 되면, 그죠? 소유권은 언제 복귀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소유권은 언제 복귀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럼 해제하게 되면, 매물을 딱 치는 순간 등기도 뭐다? 역량을 받아요. 이 등기도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뭐 하지 않아도, 이 등기는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그죠? 무효 등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등기요? 따라서 소유권 언제 복귀한다? 자동 복귀.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 이거 우리가 유인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원인이 X면 결과도 X다. 우리는 무슨 성 때문에? 유인성 때문에 자동 복귀가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한테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말소 등기 청구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소 등청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 자격 들어가는 거니까. 요 말소 등청은 뭐가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무슨 권이요?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지요.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원상회복 기초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죠. 제3자.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지요. 네? 그래서 해석할 때뭐 한다?
뭐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해서 뭐만 딱 줬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딱 뭐만 줬는데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가 을한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죠. 뭐 중도금만 주더라도 등기 넘어갔으니까 그럼 다음 코스가 뭐만 주면 돼요? 잔금은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잔금을 안 주네. 안 주면 이행 지체가 되니까 계약을 뭐 한다? 최고해서 안 갖고 와서 계약을 뭐 해버려요? 해. 제를 해버린다고요. 그죠? 근데 해제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 등기에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병이 등기 합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제되기 전 유효등기에 연결된 병은 뭐뭐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패. 아니 거기 제3자는 뭐 묻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기 전? 해제. 해제되기 뭐요? 이전. 해제되기 이전 병은 뭐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보호된다 하면 돼요. 아셨어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갑을 매매를 했고 빚점 때 등기가 넘어간 상태예요. 등기가. 그죠? 을 유효등기죠. 근데 뭘 안 줘요 지금? 잔금을 안 줘. 그럼 잔금 안 주게 되면 계약을 뭐 하죠? 해. 제하죠? 아직 아무도 소유권 안 넘어갔어. 그럼 해제하는 순간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돼요? 이 등기가.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되죠.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죠. 근데 이 무효 등기에 혹시 뒤에 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원래 이 사람이 무효 등기면 병도 뭐예요?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근데 판사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병이 모일 때는 선이고 악일 수 있거든요. 그럼 병이 만약에 등기에 있을 때 병이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주더라 그런 얘기야. 그게 판례 태도야. 아셨어요? 그럼 뭐 이전은? 해제 이전은? 연습하라는 얘기야. 해제 이전은 유효등기에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네. 됐죠? 이제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소유자 변동이 없는 상태였는데 해제하게 되면 무슨 성 때문에? 윈성 때문에 이 유효가 뭐로 바뀌어요? 무효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간 제3자가 원래는 보호를 못 받는데 판례가 누구는 보호를 해주고 선인은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 됐어요? 자, 그래서 제3자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전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뭐 붙인다? 이자. 다음 날이 아니고 뭐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야 됩니다. 이 이자는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 문제가 아니고 부당 이득으로 돌려줄 이자다. 그런 얘기예요. 548조. 그 다음에 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럼 뭐도 하고요? 원상회복도 하고 무슨 배상도?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 이익이 원칙이겠죠. 실내 이익이 아니고 뭐다? 이행 이익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사구제 책 펴보겠습니다. 자, 498페이지. 해제 소급표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 2번.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물건의 복귀 시점. 기억. 원인 행위의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건 변동은 당연히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아까 이거죠, 이거? 자동 복귀 무슨성? 유인성. 니은 따라서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물권행의 유인론 입장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해제 소급표와 제3자 보호입니다. 자, 499페이지 보세요. 제3자란 나옵니다. 해제 의사표시 있기 이전이죠. 이전
그 계약에서 생긴 법률관계의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을 마침으로써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 B번 보세요. 해제 전에는 제3자 선의 확인은 문제될 여지가 없죠. 네. 그죠? 그 이유는 해제에서 계약 자체의 흠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제 전은 뭐 묻지 않고? 해제는 뭐 묻지 않고? 선언 묻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C 있죠, C. C, 별표, 별표, 별표. 시험 문제 C가 나오겠죠. 해제 의사표시 한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기한 말소 등기 있기 이전. 여기 뭐 있기 전이요? 말소 등기 이전. 그죠? 이관계를 맺은 누구는 보호된다? 선의는 보호가 됩니다. 그럼 시험에 이건 안 내 잘. 내는 건 이거 낸다고요. 팔레트도. 해제 전은 선악 못 사실 선악 문제 될 게 없죠.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다 해석하면 되고 해제 후는 무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누구는 보호받고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팔레트를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자 2단에서 나중에 문제 풀이했을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548조 원상회복 나왔습니다.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그래서 501페이지 보시면 2번에 기억 체킹하세요. 받은 이익 전부 반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약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민법 548조 1항 본문은 부당 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익 반환 범위는 이익 현전 여부나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취소, 효과, 부당이득은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시 뭐라고요? 오른쪽에서 볼까요? 무슨 효과? 취소, 효과, 무슨 이득은? 부당이득은 뭐에 따라서? 선의, 악에 따라서 뭐요?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해 두세요. 취소, 효과, 부당이득은 선의, 악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무슨 회복은? 무슨 해제 효과죠? 해제 효과, 무슨 회복은? 원상 회복은 뭐뭐 묻지 않는다. 선의 악이 뭐다? 불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원래 상태로 다 돌려놓으라는 얘기. 취소 효과는 부당 이득은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근데 원상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를 묻지 않고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다 원위치시킨다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니은의 B번 체킹하세요. 니은의 B 이자는 원상회복금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지처로 인한 손해배상 아니라는 것. 원시 시킬 때 돈 돌려줄 때는 그냥 주면 안 되고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그 이자가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의미가 아니고 부당 이득으로 돌려줄 이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밑에 551조 손해배상입니다. 자, 이 손해배상은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502페이지에 니은 체킹. 체불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 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에 가름해서 그 계약이 이행된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실익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행 이익. 실익된 데서 아까 있어 실익은 아까 실익은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는 예? 선이 무과실인 사람이 악의 또는 유과실인 자한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들 실내 이익 배상에 먼저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여기는 손해배상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손해배상 나오면요 다 이행 이익이 맞아요.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던 이행 이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실내는 어디서만 쓴다?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거기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504페이지 500 계약의 해지가 있죠. 해지 있어요? 네. 7번. 자, 조문 볼게요. 550조만 체킹하세요. 550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멈출 지자지요. 지 멈춘다. 그러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가서 효력을 잃고요. 해지는 멈추는 거니까 그때부터 앞을 보고 끝나죠. 그럼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니까 소급표가 없고 아까 여러분들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겠죠. 1번 추인 확정무효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입니다. 대비됩니다. 1번 추인 2번 추인 처음부터 그때부터고 해제 해지 처음부터 그때부터 딱 비교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넘기셔가지고 계약법 강론 갑니다. 계약법 강론. 자, 드디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나오죠. 자, 563조가 나왔습니다. 수없이 했던 얘기죠.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그 다음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마음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면 두 번째 약정은 승낙. 그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낙성계약을 합니다. 매매계약의 성질은 이미 했던 거죠. 첫 번째 전형이죠. 뭐가 아니고 전형이죠. 두 번째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네. 비전형이 아니고 뭐다? 전형이고 두 번째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죠. 또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맞는가 보세요. 자, 갑은 재산권 이전하고 재산권 뭐하고 이전하고 이쪽은 대금 지급함으로써 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맞을까 틀릴까?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하고 을이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 이게 맞으면 이거 유물계약이야. 여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약정하고 이쪽도 약정이 반드시 두 번 있어야 돼. 약정이 빠지면 유물계약이 아셨습니까? 약정이 두 개 들어가야 지금 이게 빠져서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낙성 이거 알아. 그 내면 뭐야 몰라 또. 반드시 약정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질문이야. 약정. 자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네.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그 이유는 그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했는데 이쪽에서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뭐 하게 되면 약정하면 밑에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교환 갔다 온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563조 안에서 교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한쪽이 대금 지급 약정했죠. 그 대금 반드시 뭐다? 금전이 됩니다.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그 밑에 뭐다?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체킹하시고요. 다음 우측 가시면은 세 번째 현실 매매도 뭐의 일종? 매매 일종.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게 현실 매매예요. 현실 가게에서 물건 살 때는 약속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매매는 매매니까 똑같아요. 매매처럼 취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매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니은 체킹, 대금 지급의 니은, 대금 반드시 뭐다? 금전.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지급하면 뭐다? 또한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편 넘겨보겠습니다. 564조 일방이약. 무슨 이야기요? 일방이약. 이약해서 계약하는 거죠. 자, 이야기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일방이약과 반대말은 쌍방이약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쌍방이약이에요. 일방이약의 반대말은 뭐다? 쌍방이약이에요. 그럼 일방이약과 쌍방이약의 차이는 뭘까요? 이 이야기 뭘까요? 이야기, 이약. 이게 이약 완결권이에요. 무슨 권? 그러니까 이약 완결권을 한쪽만이 갖는 게 무슨 이야기고, 이약 완결권을 양쪽 갖는 게 무슨 이야기다? 쌍방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방 이야기의 법적 성질은 단독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무슨 행위가 아니고? 단독 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뭐다? 계약이에요. 예약은 무조건 뭐다? 계약이에요. 뭐가 됐든, 일방 이야기 됐든, 쌍방 이야기 됐든, 예약은 전부 다 뭐예요? 계약입니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방 이야기에서 예약 완결권을 한쪽에 갖는 거죠? 이걸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하게 되면, 자, 을이 만약에 예약 완결권을 가졌습니다. 매수인이. 행사하게 되면 갑이, 자, 갑이,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무슨 권이기 때문에,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 들어가면 상대방이 예스 노가 없어요. 예스 노 없이 바로 뭐야?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이 뭐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결권 행사하면 갑의 승낙 있어야 계약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갑의 뭐 없이? 갑의 승낙, 예스, 노 없이 그냥 바로 뭐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이제 성립했으면, 뭐 했으면? 계약이 매매액이 성립했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할 거예요? 계약이 뭐가 있으면서, 성립하면서 계약이 뭐야? 효력이 발생하겠지. 그죠? 효력이 발생하면 장차 뭐가 발생할 거예요?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뭐가 있을 거예요? 청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약 걸어놓고 이 장례 등청을 갖다가, 예? 순위를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일방 예약하면서 여기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없다? 가등기 붙이면 좋죠. 가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가등기 순위 해놨다가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장난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 네, 그래서 515페이지에 3번 체킹. 예약 완결권. 기억에 A. 자, 보시면 끝에 형성권. 청구권 아니고 뭐다? 형성권. 청구권은 상대방이 yes, no 할 수 있다. 근데 무슨 권은? 형성권은 yes, no가 없다는 것. B. 부동산 물건은 이전해야 하는 본계약의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B번 가등기. 그 다음에 니은의 A. 예약 완결자가 예약 의무자에 대해서 행사되며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자동적으로 본계약 매매가 뭐 한다? 성립한다. 승낙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봅니다.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B번 보세요.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 당사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이를 행사해야 하고요.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 부동산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또 나왔네, 경과론에서 뭐한다? 소멸한다.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자, 여기서 연습해 볼까요? 자, 매매 계약 있습니다. 매매 계약
순서를 볼까요? 자, 일방의학에서, 무슨 의학에서? 일방의학에서. 자, 의학 완결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 예약완결권. 자, 의학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 자, 형성권은 방금 전에 무슨 기간? 제척기간 이런 말 써요. 제척기간. 이 척이, 척이 무슨 약자죠? 이 척이 무시무시해요, 이거. 도끼척이야. 뭐라고요? 도끼를 팍 치면 어떻게 돼요? 한 방 휙 갑니다. 제거합니다. 도끼로 제거합니다. 얄짤 없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장래에 뭐가 발생할까요? 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하겠죠? 네.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무슨 권? 수익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에요?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죠? 네. 소멸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 모두, 물건은 요거죠. 지지전. 안 걸린 게 뭐죠? 점소 유질죠. 채권 소멸 대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약 완결권하고 등기 청구권 비교해 본 겁니다. 자, 둘 다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다?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네요.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10년 채권이고 소멸시의 대상인데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등청은 생, 살아 있을까? 사, 죽었을까? 하나, 둘, 셋. 기억 안 나요? 생이요, 사요? 생이죠.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 모를 때는 뭐 하시라고요? 살리고 뭐 한다? 살린다. 기억 안 나요? 이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얘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채권적 등청은 뭐의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의 대상은 되지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살아있다고요. 자, 그럼 왼쪽에 예약 완결권이 있어요. 완결권을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네, 이건 제척 기간이죠? 네. 척이 뭐라고? 도끼척. 자,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은 생 살아있을까? 사 죽었을까? 죽었습니다. 도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뭐 하다? 사버려. 뭐 되지 않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다? 죽는단 말이에요. 도끼 맞았어. 제척 기간입니다. 형성권은. 그죠? 자, 형성권 또 뭐가 있었을까? 형성권. 아까 있었어요. 이것도 형성권이었어요. 무슨 권도? 해제권도 무슨 권? 형성권. 그래서 아까 해제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형성권 제척 기간 10년 제칭 걸리죠? 또 형성권도 뭐가 있었을까? 뭐 있었나요? 아까 여러분들 이것도 취소권 있어요. 무슨 권? 취소권도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죠? 네. 그 제척기간이 걸리잖아요. 그 취소권은 뭐 있어서 취소권 이거 들어가서 뭐 기준 3년? 추인 기준 3년. 그 다음 무슨 행위? 법률 한날부터 몇 년? 10년 내 행사됐잖아요. 네.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 뭐 해서? 소멸해서 날라간다 그랬죠? 네. 아무리 그래도 몇 년이다? 10년이야. 이건 조문 있어요. 146조. 아시겠습니까? 이약 완결권, 형성권, 해제권, 형성권, 취소권, 형성권. 10년 뭐의 대상이 된다? 제척 기간이 되죠. 그럼 반대로 가세요.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 기간이 걸리고요. 채권은? 제척 기간이 아니고 뭐다? 소멸시효. 그래서 여기 515페이지는 B.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아까 해제권 찾아가 볼까요? 해제권. 해제권 무슨 권? 해제권. 형성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권? 형성권. 그래서 뭐의 대상이다? 서면시효. 그래서 페이지 503페이지 가보세요. 503페이지 가보세요. 뭐 있어요 여기? 503페이지 가시면 제척기간 경고란 말 있잖아요. 해제권도 일방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있다.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10년 제척기간의 권리므로 그 기간 내 행사자는 뭐 한다? 소멸한다 돼 있죠? 네, 그럼 또 올라가 볼까요? 총칙 가볼까요? 총칙. 취소권 가볼까요? 취소권. 네, 페이지. 156페이지. 몇 페이지요? 156페이지 가면 거기 3번의 기간의 무슨 성질? 법적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불행사 사실상태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그래서 앞 페이지 보시면 146조 있잖아요. 네. 취소권 소멸 있잖아요. 네. 그죠? 결함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이때 3년 10년은 뭐가 아니고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같이 묶어서 연습해야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반대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 구별하셔야 돼요. 형성권 세 가지 기억하기. 자, 다시 515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같은 것끼리 묶어서 기억해야지 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516페이지 갑니다. 565조 무슨 금 나왔다? 계약금 나왔네요. 무슨 금? 계약금. 뭐 기억나요? 계약금. 계약금 기약은 네, 비전형 계약이죠. 여기 나왔네, 여기. 전형금 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계약금 계약 걸잖아요.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걸지요.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럼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요? 이건 전형이죠. 민법전에 아주 전형적인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민법전에 없는 뭐다? 비전형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약정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약정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한 것을 뭐 해야 돼요? 다 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계약을 약정 그죠? 자, 매매 계약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정 하면 이루어지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약정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한 것을 다 줘야지 이루어지니까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 아니고도 요물 계약이죠. 그래야지 이때 이 밑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금 해제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착수전? 이행에 뭐요? 착수전. 그러니까 다 주고 이행 착수. 여기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받은 쪽에서 하려면 어떻게 되고요? 액을 실제로 뭐 하고? 교부하고 끝내야 되고 받은 쪽에서 할 때는 계약금을 뭐 하고? 포기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그래서 오른쪽에 517페이지에 2번의 기억 체킹, 요물 계약, 계약금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다. 계약금 교부 계약은 계약금 지급함으로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약정 이루어지는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거는 계약은 약정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이 아니고 다 줘야지는 요물 계약이니까
요 사이에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 안 돼요.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있죠. 관련 판례 읽어볼게요. 출신 부분.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민법 565조 1항 규정에 따라 이미 해제할 수 있긴 하나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감을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뭐랬습니까 지금? 금전 기타 유감을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게 유물계라는 얘기예요. 단지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 효력 위 민법 규정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습니다. 약속한 계약금을 실제로 다 뭐예요? 줘야지. 요 사이에서만 멋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만.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2번에 니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이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무슨 계약이다? 종. 단 종된 계약이지만 반드시 주정관계가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약금 교부 계약의 성질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들어갑니다. 계약금 종류가 세 가지 성질인데요. 기억, 무슨 금이 있고? 증약금. 두 번째는 무슨 금? 해약금. 세 번째는?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이 있네요. 여기다 설명해 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첫 번째 무슨 금? 그 글자로 봐, 글자 보세요. 글자에 나와요. 그 증약금 뭐야? 증약금. 아, 뭐 줬으면? 계약금 줬다. 그럼 약속했다는 뭐다?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뭐 했으면? 줬다는 것은 계약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무슨 금이에요? 해약금. 해약금. 저거 한 거야, 저거. 무슨 금? 해약금. 해약금 뭘까요? 뭐 주면? 계약금. 그죠? 계약금 어떻게 되죠? 다. 기억나세요? 네. 다 주면 약속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은 쪽에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 받은 계약금 배액을 교부하고 끝내야 되고 의뢰하려면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게 무슨 해제다? 이게 해약금 해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주면 약속을 이쪽 저쪽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금 주게 되면 증약금, 해약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금이 있습니까? 무슨 금? 위약금. 위약금 볼게요. 계약금을 뭐 했다? 1억을 줬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러면 약속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뭐 하면?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계약금을 줬는데 약속을 위반했을 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갑이 뭐 하시면? 위약하시면 받은 계약금 있죠? 1억 배액을 551조 무슨 배상으로? 550조 손배로 준다. 거꾸로 을이 위약하면 계약금 1억을 뭐야? 원인치 시키지 말고 551조 무슨 배상으로? 손배로 먹어라. 몰수하라. 손배로 준다. 이런 뭘 맺으면? 이런 특약을 맺으면? 그죠? 551조 손배를 뭐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뭐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 무슨 특약을 맺으면? 위약금 특약 맺으면. 그 위약을 갖다가 다른 말 하면 뭘까? 다섯 글자를 들으면.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무슨 불이행이요?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계약금 1억의 배액을 손배로 주시고 을이 채무 불이행을 이렇게 일으키면 계약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손배로 몰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특약이 들어가면? 이런 특약 들어가면 손배를 뭐하지 않고 입증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종류는 세 가지예요. 무슨 금? 증약. 증약금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금 있고? 해약금. 세 번째가 뭐예요? 약금. 네? 무슨 금? 약금. 위약금이에요. 금금금금 주미하게 되면 양양양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쪽저쪽 해제할 수 있다. 또 위약하면 특약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네, 세 가지입니다. 증약금, 해약금, 뭐예요? 위약금. 그러면 증약금과 해약금은 당연히 성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약금은 특약을 달 때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18페이지 보시면 관련 판례 꼭 좀 읽어두세요.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를 입증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 1번, 2번 잘 좀 읽어두세요. 자, 1번 볼까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한테 당연히 뭐 되는 게 아니다? 뒤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 없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몰수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 원위치 시켜야 돼요. 손해 입증해서 처리해야 돼요. 복잡해. 그러니까 무슨 특약을 달게 되면? 위약금 특약을 달게 되면 손해배상 입증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요, 계약할 때 무슨 특약 달아주는 게 좋아요? 위약금 특약을 달아. 위약금 특약을 달게 되면 손해를 뭐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 위약금 특약 없으면요, 나중에 지저분해져요. 복잡해져요, 머리가. 그래서 1번 판례 기억하시고요. 2번 판례는 위약금 특약한 겁니다. 자, 해약금 요건과 효과입니다. 자, 우측 보시면 519페이지 보시면 해약금 해제 효과에서 C에 이행 착수란 말 있습니다. 뭐라고 됐다고요? 이행 준비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이행 착수. 그래서 C의 이행 착수의 첫 번째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행하기 전 착수하지 아니면 특약하는 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이행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이행에 뭐 할 수 있다? 착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중도금 왔다 미리 공탁 걸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 7월 15일인데 돈 갖다 계약하자마자 공탁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해약금 해줘 안 돼. 아셨어요? 돈 미리 공탁 걸어버렸는데 미리 찍어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날짜에 반드시 줘야 된다. 이행기 전에는 하면 안 된다로 특약이 없는 이상은 이행기 전이라도 뭐 하셨다고요? 미리 중도금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없다? 해약금 해줘 안 돼요. 아셨어요? 자, 그 얘기 있고요. 다음 편 넘기시고요. 자, 리얼 조심하세요. 리얼, 리얼, 리얼. 해약금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보통 해제와 같으나 일방 이행 있기 전에 한 해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없다? 원상회복 문제가 없습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원위치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네. 먹는 거 지금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계약이 거꾸로 올라가서 끝나는 건 맞지만 무슨 문제가 없다? 원상회복 없다. 또 손해가 더 발생하더라도 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예요? 법정 해제는 무슨 문제도 있고 원상회복도 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죠. 그런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할 이유도 없고 손해배상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법정 해제에다가 옆에다가 해약금 해제 숟가락 얹어놓으면 답이 다 나온다고.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있지만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없다는 얘기예요. 해약금 해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566조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매계약하면 몇 가지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은 뭐다? 쌍방이 뭐에서? 균분, 반반씩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자, 매매계약에 비용 특약 없으면 균분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비용이 뭘까 봤더니
계약 체결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죠. 목적물 무슨 비용? 측량 비용,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 증서 작성 비용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뭐다? 매매계약 비용이죠. 등기 말소 이런 것들은 매매 비용 아니에요. 자, 매매계약 효력에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기 우측에 보시면 니은 있을 거예요. 과실 기속 요건 꼭 좀 기억하세요. 523페이지에 니은 과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 인도 이전에 발생하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누구?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것은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대응하지요. 인도 전에는 누구 거? 매도인 것. 근데 B, 그러나 매매 목적물이 뭐가 되기 전이라도?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가 들어간다?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은 누구 거예요? 인도 전은 누구 거? 매도인 거. 그러면 인도 전이라도 만약에 매수인이 다 뭐 했으면? 대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누구 거? 매수인 거. 시험장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와서 잘 가면 일단 강박이 들어오죠. 에? 쫄아. 또 궁박이 오죠. 강박, 궁박 상태에서 보게 되면 글자가 안 보여. 돈지 순지 안 보인다고. 시험 보는 요령이 어떻게 돼요? 정신 있을 때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많이 집중, 100분을 집중해야 돼. 그럼 내가 집중이 한 60분밖에 없어. 나머지 40분은 그냥 멍 때려. 그럼 60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끝내야 돼. 학결은, 그러면 30분을 학결은 투자하고요. 민법은 30분 투자하셔야 돼. 근데 미련하게 어디다 투자해버리니까? 학 60분 다 투자하니까 민법 가서 뭐야? 과락 나온다, 과락.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과락을 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문제 풀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뭐 면하는데 일단 집중한다? 16개는 맞추셔야 돼. 그게 16개 항상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점수 이렇게 올라갑니다. 16개에서 이제 20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4개씩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이 걸려요. 대나무 자라듯이 올라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멈춰 이렇게 마디마디가 생긴다고 해요. 그 마디가 생길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고통스럽잖아요. 다시 또 올라갔다 또 멈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한 방에 쭉 올라가는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인도 전 누구 거고 매도 인고 인도 전에 돈을 다 뭐 했으면 만납해서 누구 거 매수 인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20페이지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은 525페이지 있죠? 담보 책임은 다음 주 합시다. 네? 다음 주 할게요. 힘들어 하셔가지고. 끝낼게요. 네, 다음 주 담보 책임부터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